지난 3주 전에 저는 네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참 행복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분을 빼놓고 두 분을 빼놓고는 전부 다 커플로 이제 모였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자기들의 후반기를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선교 현장에서 좀 헌신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배순호 장로님이라는 분은 3년 전에 이제 국내에서 자기가 맡아 있던 외국은행 책임을 벗어놓고 선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으로 자리를 옮겨서 부부가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너무 멋진 사역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잠깐 귀국을 했어요. 그분의 얼굴을 제가 쳐다보면서 언젠가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한 번은 OM 선교에 소속된 둘러서선에 얼마 동안이나마 좀 승선을 해서 선교일에 좀 봉사하고 싶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것입니다. 아이 아들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꿍꿍이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참 인간적인 어떤 일면이죠. 그렇게 자식이 선교사 되는 것도 겁을 내던 사람이 결국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중앙아시아에 가서 그 어려운 여건을 참 극복하면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교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최상일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한국통신의 아주 최고위급 간부입니다. 그리고 통신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뭐 내로라 할 정도의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하던 그 일을 이제 접어두고 50대 그저 중반 좀 넘은 나이에 선교를 좀 하고 싶다는 그 뜨거운 가슴을 억제하지 못해서 지난 1년 동안 호주에 가서 호주에 있는 선교학교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벌써 갔을 거예요. 연명과학기술대학 이제 자비랑 선교사로 그리고 교수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이제 통신에 관한 교수도 하려고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억이 넘는 IT 장비를 기증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남창희 장로님이세요. 이분도 한국에서 유수한 은행에 그 고위직에 있다가 이제 은행직을 그만두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대학의 한국어 교수로 임명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한국어 교수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제자 훈련하고 선교 훈련을 통해서 러시아에 복음의 씨를 뿌리겠다고 하는 게 그의 포부였습니다. 그도 언젠가 지나가는 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참 남은 인생의 꿈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는 말을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자주 들었는데 그때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로 들었대요. 뭐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아니겠지 하던 그 말이 계속 자기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게 되어서 이미 떠났습니다. 그 학교에서 교수에게 주는 사택이라고 하는 것이 방 한 칸, 그리고 주방도 없는 방 한 칸, 형편없는 그 방 한 칸에 이제 부부가 가서 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홍주관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한국에서 수재들만 들어간다고 한 학교의 모학부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은행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뭐 아직 나이가 창창한데 다 접어두고 이제 부부가 미국 플러신 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선교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학을 공부를 마치면 멕시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생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앉은 자리니까 얼마나 참 진지하겠어요. 흔히들 사람들이 모이면 뭐 얼마나 잘 사느냐, 뭐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즐기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제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도록 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아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장로가 될 정도로 헌신했으니까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 본인들이 충성한 거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주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대중 앞에 나타나셔서 입을 여실 때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 나라 표현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그의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서서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가 느낄 때 그의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가 뭐였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마치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으리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전개되느니라 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지고 그의 생애 마무리를 짓더니 나중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맛보신 다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간간히 만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 보면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 만나가 무슨 이야기 나누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와 같은 불만이 1장 6절에 표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십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겼다면 최고의 강자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능한 자가 없고 강한 자가 없고 높으신 분이 없다 그 말이요. 아, 이런 분이 제자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현실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 6절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될 날이 언제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착취와 고통을 받으면서 시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한 현실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힘만 있다면 당장 로마의 그 쇠사슬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처참한 환경이요.
이런 현실을 놓고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쥐기보다는 신문을 먼저 듭니다. 그만큼 우리 관심은 세상에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건하게 살려고 작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성경 말씀 들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는 그런 분들 외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 성경보다도 신문지를 먼저 손에 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세상 일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일치고 우리에게 심각하지 않는 거 어디 있어요? 요즘 여러분 정치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치가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누구를 해임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신문지 전체를 도배질을 하고 날마다 그런 소리만 떠드니 사람 미치지요. 쳐다보면 짜증스럽지요. 이놈의 나라 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누구나 다 자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 문제가 우리에게는 참 발등에 불입니까? 정치가 바로 안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치 잘못돼가지고 망하는 우리 민족을 바로 코밑에 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만큼 중요해요. 경제 문제 얼마나 우리에게는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 세계가 지금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참 탐탁치 않은 그런 말들을 신문 혹은 텔레비를 통해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갖추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데 또 세계에서 그래도 민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경제가 왕창 내려앉는다 하면은 남미와 같이 지금 처참한 상황으로 굴러떨어질 확률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경제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뿐인가요? 자녀 교육 문제는 얼마나 시급합니까? 부부간의 문제,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 내 건강,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공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현실 문제라고 해서 다 속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 문제라고 해서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라고 해가지고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 이걸 모르시나요? 병든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이 몰라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압박당하면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주님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하는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관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경 끼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뭐 말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설탕이 없는 인생관을 움켜쥐고 세상을 산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요, 어떤 면에는 일평생 후회하는 잘못된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원합니까? 처음보다 끝이 화려한 삶을 원합니까? 영원히 남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인생 간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상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에게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고 물을 때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관심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빨리 지금 정의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그만큼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흔히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로 말합니다. 그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높은 의미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영원히 이어질 나라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통치하실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요 영원히 이어질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총칼로 정복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지도에 표시해 두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들여다보면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한번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죠. 예수님 나라가 뭐 어떤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이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흔히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콘셉트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가치관도 다르죠. 그 나라의 특징도 다르죠. 그 나라의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가 아프도록 외쳐도 그 나라에 대한 콘셉트조차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만큼 영적이요. 성령을 통해서 중생받고 그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 그 영혼의 귀가 뚫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는 세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세계적이요. 1장 8절 오늘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어디로 확장됩니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는 협소한 민족주의라는 것은 절대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국경의 차이도 없습니다. 계층 간의 차이도 없습니다. 남녀의 성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성될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타나는 황홀한 전경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누구든지 헬 수 없는, 능히 헬 수 없는 큰 무리가 백성 중에, 방언 중에, 나라 중에, 그러니까 뭐
온 세계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것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하는 말이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뭐 그 나라에는 뭐 못나고 잘나고가 없죠. 흑인 백인도 사실 없죠. 모두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들 아니어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은 저 끝에서 소프라노 저 끝에서 엘토 막 왕! 하고 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나라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무슨 증오가 있고 거기에 무슨 악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여러분 미움이 있고 사기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죽음이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겠어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나라가 온다고 범세계적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예언했으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세요. 왜 그 두 사건이 이렇게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됩니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시작도 모르세요? 하나님 나라 생일이 탄생일이 언제예요?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은 제 생일이죠.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 탄신일? 예.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던 날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 탄생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13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이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 이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사이 중간기 그 중간기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 중간기는 점점점점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니까 점점점점 좁아지고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중간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로 인해서 계속 성교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중간 사이는 오직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 세계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참 중요한 직분을 소명으로 받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그것은 그 삶 자체가 빗나간 것이요, 세속화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의 세력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온 세상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오만 가지 악이 우리 자녀들을 끌어가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이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여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 아니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요. 세상 나라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늘 대망하고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상 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생각도 마세요. 그것은 자기 모순이에요. 저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만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약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간단히 요약하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너무 악해요. 우리 눈에도 이렇게 악한데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겠어요? 세상이 악하다는 걸 뭐 증명해야 합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나열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입니까? 사람들은 점점 마귀를 닮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어디 인간입니까? 이게 어디 세상입니까? 이게 어디 살만한, 우리가 마음 놓고 살만한 곳입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은 악해요.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은 갈 때까지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해도요, 세상은 갈 때까지 갑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어떤 정치가도, 어떤 과학의 발달도, 어떤 사상의 발전도 이 세상은 구제 못합니다. 악한 세상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달려가고 맙니다.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은, 인생은 더듭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살아봐도 더듭는 인생이라고 하루 몇 번씩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인생을 보면서 더듭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하셨겠어요? 더듭는 인생의 종말은 허무입니다. 허무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 허무한 인생에 인생을 놓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한 생을 희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 나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뭐라고 외쳐요? 이렇게 외쳐라.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운이라고 외쳐라. 누가 모르나요 그걸? 그러나 인생은 자기가 사는 인생이 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풀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외쳐라. 인생은 풀이라고. 인생은 아무리 아름다움이 대단해도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하루
하루아침에 시드느니라.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느니라. 인생은 그렇다고 외쳐라. 덧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이 세상 이야기를 자꾸 하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뭐 집안에 좀 환자가 있어가지고 이 중환자실을 좀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하루마다 두 번씩 이렇게 드나들니까 좀 생각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원에는 같은 복도인데 이쪽 끝에는 신생아실, 저쪽 끝에는 중환자실이에요. 참 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한쪽에는 응아응아하고 애가 태어나고 중환자실에는 뭐 들어가면은 회복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막 거의 절망적인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자주 나오죠. 그 복도를 사이에 두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요. 그 간격이 시간으로 따지면 막 건강할 때는 7, 80년이라고 그래요. 그 7, 80년이 복도 안에서 다 결정되는 거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덧없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했던 어린 시절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있어요? 그 기억이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 황홀했던 한이문 여러분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무엇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힘이 넘치던 20대, 30대 젊음 지금 어디서요? 내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바치고 나의 젊음을 송두리째 쏟아서 무언가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어떤 목적 아마 달성하신 분이 꽤 됐을 될 거예요. 그거 손에 쥐고 보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밤이고 낮이고 불안간에 등장해서 우리가 보지 않을 수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 막강한 권세와 명예를 가졌던 인물들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지금 어디 있나요? 풀과 같은 인생에 쏟고 꽃과 같은 아름다움에 쏟아 한 생을 살다가 대부분의 인생은 벼랑 끝에 서버리고 맙니다. 허무만 남아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어?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현실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현실 문제 적당히 다루고 넘어가면 되는 거요. 다 꿈이요, 다 꽃이요, 다 그냥 풀이니까 적당히 그냥 적당히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최상이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택받은 자들이 계속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갖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전도하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 믿읍시다 한마디 했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 입에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민족 방언을 하는 많은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옆에 안 믿는 사람이 보아도 전도할 생각도 없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내 옆집에서 죽어도 마음의 아픔도 없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1982년도에 우리 교회가 시작했어요. 벌써 1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18회의 대각성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의 총수가 얼마냐? 38,326명이에요.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난 18년 동안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믿겠다고 그 자리에 일어나고 카드를 써낸 사람이 몇 명이냐? 13,872명이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4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결단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14,000명 그게 적은 수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꺼번에 가장 많이 예수 믿기로 결신한 것은 작년이었어요. 작년 나흘 동안 전도 집회 해가지고 2,622명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지난 18년, 20년 동안 대각성 전도 집회가 우리 교회에 없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 날마다 잘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 소위 영적으로 뭔가 영빨이 서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날마다 예수 예수 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 여러분 오늘날 같은 생명력이 뛰는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세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태신자 등록하신 분이 535명밖에 안 돼요. 2만 명 성인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535명이 3개월 동안 태신자 등록을 했대요. 그리고 1200명 정도 되는 태신자가 지금 교회 등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싹시 노란 거 아니요? 이래놓고도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뭐 염두에 두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전도 다 해가지고 지금 씨가 말랐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3년 전에 전도할 때는 그래도 좀 전도할 사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너무 내가 전도를 잘해가지고 완전히 씨가 말랐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예?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 나라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은 더덥습니다. 아무리 호화롭게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허무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르는 인생 그것은 살 가치조차도 어떤 면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긍정적으로 뭐 소망적으로 자꾸 좋은 말 하려고 떠들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 왜 살아요? 자살하기 마침 좋지. 그러므로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있기에 오늘도 태산을 지나서 험곡을 가도 찬송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증인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뭐 잘 살든 뭐 못 살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벽돌 하나씩 옮기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참 재미있는 그러면서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들었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서 지금 제일 성장이 빨리 되는 교회가 호산나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간 최홍준 목사님이 지난 13년, 15년 가까이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에게 이렇게 사정을 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교회 가면 꼭 과부 같아.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과부라고 그럴까요? 왜 혼자 집에다 와서 앉아있으니까. 그러니 여보, 한 번만 나와서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것 좀 증명을 좀 해줘.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거 증명 좀 해줘. 한 번만 나와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다 남편이 어느 날은 작심을 했어요. 그래, 나가주자. 그것도 내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참 뒤집어 엎었는지, 아, 나오자마자 그날 그냥 등록하고 뭐 교회 다니기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랑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가정인데 뭐 벤츠 타고 다닐 정도면 잘 사는 집안이죠. 아, 부부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는데 그 댁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지금 이태리에 성악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가 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비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은 안 당해보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 절망을 알 수가 없죠. 게다가 예수 잘 믿고 참 믿음으로 바로 살겠다는 집안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뭐 믿음이 그냥 뿌리채 뽑히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아마 몇 달 동안 일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이 부부가 이제 이태리로 갑니다. 가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옆에 승객이 앉았는데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태리로 가면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 승객이 가만히 보아하니까 목사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여행을 다니는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자기 보고 그렇게 진지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뭘 하시는 분인데 아 이렇게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태리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쇼크받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야 될 판인데 멀쩡하던 아들이 죽었으니 그 무슨 뭐 저주받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자 이러면서도 그 예수 욕하지 않고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쇼크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승객들이 예수를 믿었나 봐요. 이태리 가가지고 보니까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천주교 신자 유학생은 살았어요. 자기 아들만 죽었어요. 보니까 그 천주교 젊은이는 자기 아들이 전도하려고 늘 벼르고 있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만 사고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보상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저 장례식 다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또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교회 돌아와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면서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은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분명히 해 주실 것이요. 이것이 절대 비극이 아니었고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날 테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나는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은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나라를 위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까? 내가 월급쟁이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세상에서 뭐 똑똑하든 어리석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오늘 쓰임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치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덧없는 인생에 생명 걸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영생을 안겨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두고 남의 일처럼 구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뜨겁게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